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제2차 정례의 기간 동안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과 농촌 쌀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우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양미 전용 시식권 전향, 명품 쌀 발전위원회 설립 목적 및 취지와 화성시의 역할, 그리고 수양미 수급 조절 및 판로 확대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양미 시식권 전향권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확산되는 지금 농업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쌀값은 하락하고 있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농업인들이 느꼈을 허탈함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기에 화성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양미 정책 사업은 추청, 고시히까리 등 일본 품종의 보급 중단에 따라 어려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화 쌀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2017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수양미는 높은 재배 안정성을 가진 다수화 품종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40여 농가에서 재배 면적이 720헥타르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3,900여 농가 5,600여 헥타르로 확대되는 등 5년간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양미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라 품종 보호권자인 주식회사 시드피아와 화성시 11개 농협이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책임 관리를 통해 수양미가 화성시 특화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화성시에서 56억 원을 보조하고 농협 등 민간 RPC에서 24억 원을 투자하여 수양미 전용 시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양미는 2021년부터 2032년까지 12년간 화성시에서만 독점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고 우리 시는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양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수양미 정책 사업은 농민, 농협, 화성시가 합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참여 주체 간의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수양미 명품화 육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 주체 간의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용 시식권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향후 전용 시식권자와 농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 농업인 단체 농업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수양의 발전을 위한 생산, 관리, 유통구조 개선 등 단계적 협의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은 고품질 수양미 재배를 통해 화성 쌀의 품질을 향상해 노력하고 농협에서는 농업인의 땀으로 재배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명품쌀 발전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취지와 화성시의 역할입니다.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는 농협, 민간 RPC, 농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시장 초기 수양미 소비자 판매 가격이 큰 폭수로 차이를 보여 소비자 신뢰성이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수양미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수급조절, 판로 확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번 쌀 수매가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화성시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가 농업인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가 본래 이 취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여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쌀 재배의 시작인 종자 공급부터 재배 지도, 유통구조 개선, 쌀 품질 관리 등 전문성 강화를 위원회에 요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는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지원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양미가 전국 소비자로부터 고품질 쌀로 인정받아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미 수급 조절 및 판로 확대 등 유통 원활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시에서는 수양미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성쌀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화성시 명품쌀 수양미 육성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양미 수급 조절입니다. 수양미는 비록 시범 재배부터 현재까지 5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품질 자신감과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양미가 생산 과잉과 소비 급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쌀 시장 여건을 이겨내고 고품질 브랜드로 시장에 안착하도록 농민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종자가 보급 재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수양미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품질 관리 계획입니다. 수양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쌀로 자립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드피아, 농협 등 각 참여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은 생산 과정에서 재배 매뉴얼을 지키고 자가 최종 불법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농협은 계약 재배한 농가가 농가를 관리하여 수매, 보관, 가공 단계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화성시 품질 관리 기준인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양미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양미 홍보 판촉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수양미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하여 홍보 및 소비 판촉에 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SNS, 유튜브,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다각화된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친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및 RPC들이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홍보 판촉비를 지원하고 유통바이어와의 미팅에도 시에서 참여하여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비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쌀 가공 식품 산업과의 협업과 함께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 계층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양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PW 키워낸 소중한 쌀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농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본 예산에는 농민 여러분들이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병충해 방제 및 농작물 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40%인 4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항상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농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 희망차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활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